안녕하세요. 1등한 남자. 자, 오늘은 배우러. 키로 훨씬 넘겠다. 이게 와이프가 나 혼자 산다 보고 배우러기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일당 대신에 오늘 나와서 얘기했거든요. 일당 대신에 이 우럭을 왜 떠달라고 해서 뜨는 거예요. 한번 떠볼게요. 나 혼자 산다 버전으로. 그때 내가 뜨는 거 잠깐 봤는데 힘들게 뜨시더라고. 우럭까지는 독성분 있어갖고 잘 붙이려면 병원 가셔야 돼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우럭까지 여기. 여기나? 이 부분. 이 부분 조심하세요. 저밖에 없죠? 어쩔?
이렇게. 껍질 벗기는 거는 이렇게 기름층만 정도 살짝 해놓고 껍데기로 껍데기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벗겨진 거예요. 여기 까맣게 나오게. 강도 연출보다 조금 낫죠? 제가. 이 우로케가 먹고 싶다고 얼마나 그러던지. 꽃을 만들 거예요. 우럭꽃. 이런 식으로 꽃을 따서 일렬로 이렇게 해서 물도 말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
배고프다. 우럭이 커갖고 진짜 맛있게 생겼다. 사이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. 그 정도현 씨가 했던 거랑. 이거 올려주고 우럭꽃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